이 마을 사람들은 집 주변의 호수물로 빨래와 목욕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 의식주를 해결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톤레삽.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터전이다. 이물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다 해요.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물이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호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생활이 불편할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만 하다. 이사 때문에 평소보다 늦어진 저녁. 아내 소킴 씨가 저녁 준비에 한창이다. 여기가 우리 부엌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집 한쪽에 위치한 아담한 부엌. 톤레삽의 수상가옥들은 가스가 아닌 숯이나 나무로 부를 때 음식을 한다고 한다. 주변이 다 물이니까 부어서 끄면 돼요. 오늘의 요리는 호수에서 바로 잡은 생선 요리다. 요리가 완성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선 튀김에 수박, 그리고 무국고. 비록 이런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따로 드시나요? 애들이랑 같이 드시면 복잡하니까 따로 차려드렸어요. 밥상을 따로 차리는 또 다른 이유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뜻하는 의미도 담겨있단다. 분주한 하루를 보낸 가족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모기와 벌레가 많아 모기장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이곳. 졸리네요. 내일 일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만 자야겠어요. 오케이. 죄송해요. 주무세요. 리안 씨 가족의 하루가 마무리됐다. 바이바이. 다음 날 새벽. 마을 인근에서 열리는 어시장.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리안 씨 부부 역시 물고기를 팔기 위해 도착했다. 잡은 물고기를 팔러 나왔어요. 오는 김에 애들 등교도 시켜주고요. 등교가 빨라 항상 같이 나온단다. 가면서 차 조심해라. 엄마 말대로 조심히 잘 다녀오렴. 이제 슬슬 물고기를 팔기 위해 준비하는 아내 소킴 씨. 34,000리엘 정도요. 많지 않은 양이지만 이것도 평소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란다. 이제 흥정에 들어간 손님과 아내. 1kg에 얼마죠? 5,000리엘이요. 좀 깎아줘요. 아, 요즘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아유. 남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워낙 장사를 잘해서 전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어요. 점점 잡히는 물고기는 줄어들고 물고기를 판 돈으로 일곱 식구가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생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아내. 결국 제 값을 다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고기가 많은 날은 많이 벌고 적은 날은
적게 버는 거죠. 생활은 버는 거에 맞춰서 해요.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만큼 만족하며 사는 가족.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리현 씨. 바로 배터리 충전소다. 충전 맡겨뒀던 배터리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러 2, 3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온답니다. 2,500리엘부터 3,500리엘까지. 대중소 크기별로 배터리의 충전 가격도 다르단다. 리언 씨처럼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충전이 다 되면 집집마다 배달도 해준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후 배터리 충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리언 씨. 한 번 충전하면 이틀은 거뜬히 쓴다고 한다. 이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를 시작할 시간. 얘야, 금을 가져와라. 금을. 올해 12살이 된 첫째 딸 속기. 든든한 딸 속기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선다. 그물을 치러 갈 겁니다. 바람 때문에 배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딸애를 데려갑니다. 노 젓는 실력도 수준급인 속기. 언제부터 노를 저었을까? 5살 때부터 노를 저었어요. 매일 아빠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요. 600종 이상의 담수어가 잡히는 톤레삽은 캄보디아 국민 단백질 섭취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그물만 쳐놓으면 끝. 지금 시간이 5시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그물을 치고 돌아갔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거들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호수에서 일해도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10kg이 채 되지 않는다. 아직 물이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깐촉이라는 물고기입니다. 허가 없이 물고기를 잡는 걸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을 올리고 집으로 향하는 리언 씨.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집이 걱정되네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상 생활의 특성상 조금의 기상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리언 씨의 예상대로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겁이 나서 애들을 끌어안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있어요. 가족들의 우려와는 달리 빗줄기는 금세 멈췄다. 비가 그치자 물로 뛰어드는 아이들. 톤레삽 호수는 사람들의 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다. 하지만 언니들과 다르게 물에 들어가지 않는 셋째. 들어와서 같이 놀자. 난 수영할 줄 모르잖아. 물을 무서워해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한 송나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이거 입고 언니들이랑 물놀이 하자. 구명조끼를 입은 송나. 용기를 내서 물에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울상을 지으며 언니에게 안기는 송나. 구명조끼를 입었어도 아직은 물이 무서운 모양이다. 송나야, 물이 왜 무서운 거니?
물이 깊어서 수영 못하겠어요. 나도 빨리 수영 배워서 학교 가고 싶어. 8살이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영 때문이라는데. 동생이 수영을 못해서 학교에 못 가요. 학교에는 장난으로 물에 빠뜨리는 짓궂은 애들이 많거든요. 울지 마. 나중에 수영 배우면 학교 갈 수 있어. 수영을 못해서 학교를 못 가다니. 송나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놀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열심히 하는 둘째. 이게 다 뭐예요? 쓸게. 숙제예요. 가족에게 자랑거리인 둘째 송니. 네, 공부 잘해요. 육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학교 가기도 편하고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집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딸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엄마. 애들이 육지로 가고 싶어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어서 집도 옮기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톤레삽 호수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들의 작은 소망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해본다.